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여야는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호남 구애 전략에 나섰고, 민주당도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연속 호남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번에는 열정 열차를 타고 전남을 찾아 8대 공약을 발표하고 여천 NCC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주문했습니다. 광주 일정이 취소된 윤 후보 대신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우리 선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 당의 의원들이 5분의 국회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보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텃밭의 지지세 결집에 나섭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 전남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으로 유세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전통 지지층과 다른 20, 30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번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딱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호남에 주는, 특히 광주 전남에 주는 시그널은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에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안 후보 지지층의 선택도 호남 표심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단일화하면 이 사람들은 중도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는 층들이란 말이에요. 단일화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리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내일 첫 선거운동을 광주에서 시작해 장애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 여야의 총력전 속에 호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윤 후보가 국민이 세운 대한민국보다 검찰이라는 자기 조직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06명이 나왔습니다. 광주는 병원 집단 감염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51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 지역도 21개 시군에서 확진자 99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PCR 검사를 진행하고 백신 2, 3차 접종 미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실시합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또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갈수록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189만 원.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도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기본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허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월세로 3, 40을 월급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돈 저축액도 많지가 않아서 어려워하고요. 오는 2024년 866세대가 입주할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
이 아파트는 원래 예정보다 용적률이 30% 높아지면서 입주 세대가 100세대 더 늘었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100세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물량으로 공급되는데 임대료도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합니다. 지자체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건설사는 이렇게 늘어난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 이른바 익산형 임대주택의 핵심입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익산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확보한 물량만큼 그 저렴한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민간 임대 아파트는 1,300여 채. 아파트 고분양가 시대를 직면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맞춤형 주거 정책인 익산형 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서식지를 뺏긴 야생동물들이 도심까지 내려와서 순환을 겪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15년 동안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 6천 마리 이상을 맨손으로 구조한 시민이 있습니다. 청주방송총국 송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에 페인트가 가득 묻은 고라니가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으러 민가로 내려왔다 차에 치여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가 고라니를 포대로 감싸 구조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배수로에 빠져 옴짝달싹 못합니다. 야산에서 근처 하천으로 서식지를 옮겨가려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잃은 오리들을 인근 하천까지 옮겨주는 도움의 손길. 엄마 좀 봐. 야, 잘 가라. 민간 야생동물 구조사를 자처하는 이재용 씨입니다. 서식처가 대폭 줄어드니까 아파트 짓느라고 그 넓은 산을 또 다 뭉개더라고요. 이 씨 손에 구조된 야생동물은 참매, 솔부엉이,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부터 우리나라에선 유해동물이지만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 등급 취약종으로 지정한 고라니까지 다양합니다. 다수의 조난된 동물들을 아주 일선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5년간 택시 운전기사인 이 씨의 손에서 생명을 구한 야생동물은 6천여 마리. 모두 인간의 택지 개발과 도로공사 등으로 기존 서식지를 빼앗긴 터줏대감이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새로 나온 책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펄럭이는 이런저런 깃발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데요. 깃발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본 흥미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지를 탈환한 병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기 세우기. 하지만 똑같은 국기가 때론 그 나라를 증오하는 이들의 손에 불태워지기도 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 선수의 가슴을 뜨거운 긍지로 채우는 조국의 깃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저 작은 천 조각 아래 모이게 하는 걸까?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국가부터 국제기구, 테러단체까지 깃발에 담긴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110여 개에 이르는 깃발에는 우리의 꿈과 좌절, 열망과 분노, 회한과 광기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베토벤은 달라요. 그에게는 훌륭하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드라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삶, 변화, 발전이요. 피아노 소나타 작품들은 해명 불가능한 보물입니다. 만약 쇼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는 피아노 음악은 베토벤뿐이라 단언했던 작가 헤르만 헤세. 헤세의 문학 세계에 면면이 흐르는 음악의 힘을 이해해보고자 헤세가 남긴 음악에 관한 글만을 모은 특별한 책입니다. 좋아하는 음악과 음악가, 연주회와 관객까지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했던 거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끝의 집이라 불리는 교도소로 매일같이 출근하는 현지 교도관이 담장 너머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현직 장례 지도사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SF 문학을 반석 위에 올려놨다는 찬사를 받는 김보영 작가의 중단편 소설 10편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절판된 이후 오랜 시간 독자들을 목마르게 했던 김보영의 초기 걸작들을 만나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영광군이 2021년산 시장 경리국 입찰에서 유찰돼 벼 출하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농가가 보유한 건조벼 전량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경리국을 사들였지만 예정 입찰가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 방식을 채택해 농가 입찰 물량 2,200여 톤 전량이 유찰돼 농민들의 반말을 사왔습니다. 목포시가 옛 세관창고 건물 두 동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조한 뒤 목포를 대표하는 9가지 음식과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600제곱미터 넓이의 큰 창고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랩과 스몰푸드존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진도소방서가 오는 7월 진도 포산리에 개청합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인 진도소방서에는 소방인력 116명과 차량 27대가 배치돼 진도 모든 지역을 관할할 예정입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남도는 기탁된 장학금을 전남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의 강제 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부와 문체부 등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융복합연구시설인 의생명연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15억 원이 투입돼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문을 연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대형 국책사업단과 임상시험센터, 중개의학연구센터, 인체유래물은행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연구중심의 병원 육성 R&D 사업과 임상 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레이저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기술인 라이다 기술이 지원 업체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라이다 융합산업의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결과 38개 업체가 103명을 채용하고 87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자율주행이나 드론 등에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승용차 2,212대, 화물차 607대 등 2,819대로 지난해보다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100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1,800만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가 제주도 친환경 쌀 공급 생산자 단체로 담양군 농협 쌀 공동사업법인과 해남 인수영농조합법인 두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개 법인은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제주 지역의 학교와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에 1,888톤의 쌀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각급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 1,400톤을 공급해서 34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하늘이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일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또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꼭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내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한낮 기온 13도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 한낮 기온이 5도를 밑돌아 춥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양은 눈으로 오는 곳은 1cm 미만, 비로 내리는 곳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영광과 담양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1도, 광양 13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강진 14도, 해남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적으로 잔잔하다가 밤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